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Query의 슬라이드 다운 메소드 기능을 알아보겠는데요. 슬라이드 다운 메소드는 어떠한 요소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말해서 스타일 시트에서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버튼 동작에 의해서 뭐 버튼이나 다른 것도 상관없지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보이지 않도록 설정된 그 요소가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보이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페이드라던가 그런 것들처럼 이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는데 문자열 또는 이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논 했다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지금 테스트 먼저 해보면요. 버튼을 클릭하면 내려오죠. 이 부분은 이제 급상승 검색어를 제가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태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이미지가 현재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 다운 기능 때문에 내려오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HTML 마크업에서는요, 바디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div의 레이아웃이 있고, 뭐 늘 하듯이 섹션 안에 버튼과 이번에는 이제 div 안에 제가 이미지를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때는 div 안에 뭐 ul에 li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지금 랭킹이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ol에 li 해도 되겠네요. 그죠? 순서가 있으니까 ol에 li 해서 제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 div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div 자체를 디스플레이 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지우고 다시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 랭킹이라고 하는 아이디 요소를 변수 안에 집어넣으면 계속 그 해당하는 랭킹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간편하게 짧은 코딩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에 집어넣는 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작을 해볼게요. 자, 바 해서 변수명을 적는데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를 하고 변수명을 적을 때는 이제 뭐 암묵적으로 이 변수명은 요소를 가리킨다라는 암묵적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요즘 개발자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뭐 DDD 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 속에는 ID명이 그래서 이 변수에는 ID명의 랭킹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무엇을 자, 이 변수 점 자, 변수의 자식 요소의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맞죠? children은 첫 번째 자손일 경우에 써야 됩니다. 자손의 자손일 경우에 쓰면 안 돼요. 지금 자판 소리가 좀 크다는 얘기가 들려서 작게 쓰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이것을 클릭하면 펑션 살살 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버튼의 프리뷰는 HE 요소고요. 버튼의 넥스트 메소드는 div를 가리키겠죠?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this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this.nex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미지는 DIV 속에 집어넣어놨고 DIV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논 되어 있어요. 클릭 슬라이드 다운. 네, 됐죠? 다시 한번 클릭 슬라이드 다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다운 메소드로 보이지 않도록 설정된 요소가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